자, 이제 처음으로 14만 5천이 되었을 때, 14만 5천이 되었을 때, 이 페이지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패턴이 추가를 돼요. 그 패턴이 가슴을 세 번 쾅쾅쾅 치고 그 1 어글자, 그러니까 지금 어그로를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 점프를 합니다. 고공점프, 거거붕의 점프처럼 고공점프를 하고 그 점프 이후에 그 파티원 전원에게 연속해서 8번의 화염고를 던지게 됩니다. 자, 보시죠. 점프해서 꽝 찍고 기를 모았다가 8번의 화염고를 던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8번의 화염고를 던지게 되고요. 이때는 그 아까 파티원당 두 발씩 8발의 화염고를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슴에 3연타 이 모션을 확인하면은 파티원은 미리 약속된 위치, 저희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미리 약속을 했고요. 본진이 함께 전체적으로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 어글자 대상으로 염화 대상이 점프를 해오게 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는 거죠. 자, 곧바로 염화 대상은 파티원에게 자,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8발의 화염구를 던지게 되는데요. 본진 한 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 화염구는 가급적이면 그 기공사의 보호신장을 통해서 안전하게 저항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막 같은 경우에는 맞을 확률이 가끔 존재하고 첫 타에 맞을 경우에는 그 다음 타도 그 연속해서 맞게 되고 불씨도 받게 되고 충격파에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거나 심하면 이제 만피 상태가 아니면은 캐릭터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신장을 사용하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연막도 그때 그 다음 쿨이 돌아오기 때문에 연막도 가급적이면은 추가로 겹쳐서 깔아주면 굉장히 좋고요. 이 다음이 문제인데 8연발 화염구 다음에 돌진을 하게 돼요. 14만대 패턴에서는 이제 몸을 둥글게 말아서 본진 쪽으로 돌진을 하게 되는데 암살자의 경우는 나무토막, 그 다음에 검사의 경우는 막기, 이 스킬들을 이용해서 그 돌진을 캔슬 시킬 수가 있어요. 돌진을. 자,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자, 화염구 던지고 돌진 펑 하면서 지금 방금 보셨죠? 펑 하면서 지금 암살자가 그 다가오는 염화 대상을 상대로 반격기에 성공을 한 예입니다. 성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캔슬이 되면서 기절이 들어가고요. 검사도 막기를 이용해서 앞서서 붙어서 막기를 성공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절이 되게 됩니다. 근데 혹시 이게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파티원들은 미리 약속해놓은 대로 뭐 저희는 왼쪽으로 화면상에서 왼쪽으로 이동했는데 구르는 걸 눈으로 보고 왼쪽으로 이동을 해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리적 위치가 원딜러들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혹시 모를 거에 대비해서 암살자가 끊어주는 게 좋고요. 자, 그렇게 돼서 반격기에 성공해서 염화 대상이 스턴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자 이제 신나게 타격을 해주죠. 자, 기절 시간이 생각보다 길고요. 이때 역사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때 그 장악을 써주면 조금 더 오랜 시간 그 딜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다시 원거리 패턴이 반복이 되고요. 자, 이 패턴이 이렇게 점프하는 패턴이 이 페이지인데 이게 중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12만쯤 피가 되면 조금 넘겨보죠. 자, 12만 7천이죠. 지금 이 정도가 되면은 연막. 자, 회피했고요. 자, 이제 가슴 치고 점프하고 꽝. 그럼 기공사가 보호신장. 그러면 8연발 화염구 던지기. 그 다음에 굴러서 돌진, 이것을 미리 준비해놓은 암살자나 검사가 막고 극딜. 자, 이 패턴이 이 페이지에서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 패턴의 반복이고요. 이 패턴으로 피를 8만 대까지 빼야 됩니다. 자, 이 패턴이 계속 유지가 돼서 피를 8만까지 뺍니다.
자, 8만이 되면은 이제 세 번째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나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페이지가 되면은 브레스와 광역 충격파가 추가가 되는데요, 패턴에서. 광역 충격파동은 끊지 못할 경우에는 거의 전멸을 받습니다. 그, 이 염화대성이 바닥을 강력하게 손을 양손을 가슴 앞으로 한번 퉁 치고 바닥을 다섯 번 강력하게 때리는데 보통 한 타에 900 정도의 데미지가 다섯 번 들어오게 되고 추가로 불씨까지 몸에 얻게 돼요.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그 불씨를 터뜨리는 충격파 때문에 대부분의 인원들이 광역 그 파동은 맞으면 끊지 못하면 이제 염화대성의 공략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 이 충격 파동을 끊어주는 게 이 염화대성의 그 공략의 핵심이고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9만 때까지 계속 원딜을 계속 해주는 거죠. 8만 때. 자, 지금 이게 보인 8만 3천 던지고, 자, 이렇게 지금 염화대성이 입으로 브레스를 잔뜩 모읍니다. 모으고 나서 직선형 브레스를 쏘게 되는데 이때도 점프와 마찬가지로 좌측으로 미리 약속된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파티원이. 자, 8만대죠. 8만대가 되면은 이제 원거리 단타 공격은 하지 않아요. 이제 이 원거리 단타 공격은 하지 않고 이 브레스와 광역 충격 파동이 추가가 됩니다. 자, 보실게요. 브레스를 사용하죠. 자, 그러고 가슴을 세 번 칩니다. 세 번 치고 점프. 자, 그럼 전부 다 좌측으로 이동. 점프를 하고 나면 이제 8연속 화염구. 자, 보호 신장과 연막을 통해서 화염구를 지나갑니다. 이 다음에 두 가지의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돌진을 하거나 아니면 광역 충격 파동이 나옵니다. 돌진을 할 경우에는 아까처럼 돌진하는 모습을 모션을 확인하고 암살자나 검사가 막기와 나무 토막을 이용해서 끊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역 충격 파동 같은 경우에는 양손을 몸 앞으로 땅 한번 치고 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때 해당 패턴을 잘 기억하시고 있다가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돌진을 통한 돌진 이후에 발차기, 그 다음에 어검술 자세로 변환을 통해서 자, 2단 넉백으로 혼자서 검사분은 혼자서 2단 넉백을 통해서 그 광역파동기를 혼자서 합격기를 완성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지금 조금 버그성 플레이이긴 하지만 암살자의 경우에는 나뭇잎 열풍, 나뭇잎 던지기를 써서 서로의 자리를 순간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 광역 충격 파동이 캔슬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요. 돌진이 될지 아니면은 이게 광역 충격 파동이 나올지를 확인하고 나머지 패턴은 처음과 동일합니다. 자,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자, 돌진이었죠? 그럴 경우에 나무 토막을 이용해서 암살자가 끊고 딜링을 시작합니다. 자, 불씨를 터뜨리는 충격파 이후에 모아서 브레스를 쓰고 난 이후에 가슴을 두드리고 점프. 그럼 미리 지정된 위치로 모여서 보호신장 아래서 보호를 받습니다. 자, 지금 보셨나요? 이게 지금 충격파동을 사용하는 영상인데 자, 이 화염구 8연속 화염구를 다 던지고 나서 돌진이 올지 아니면 이 충격파동이 올지를 잘 확인을 해서 이것을 반드시 끊어야만 이 염화대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패턴 영상 처음에 시작 영상을 잘 보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화염구 던지죠. 네, 주위에서 잘 보다가 빵. 자, 가슴 앞으로 양손을 땅 두들기죠. 검사가 돌진 발차고 어검술 자세. 자, 이런 식으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돌진, 발차고, 어검술 검사의 경우에는 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려찍기 수련을 통해서 권사가 할 수 있는 합격기를 혼자 권사 혼자서 할 수 있는 합격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그냥 일반적인 불씨를 터뜨리는 충격파가 한번 오고 다시 아까 그 패턴에 브레스, 점프, 8연속 화염구, 그 다음에 다시 돌진 또는 광역 충격 파동, 이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꽝 찍었죠? 그럼 이제 화염구가 날라와요. 이것을 보호신장으로 가볍게 회피. 자, 이 다음에 패턴을 잘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자, 이건 돌진이죠. 으엉 하면서 다가오는 돌진은 검사나 혹은 암살자가 캔슬해주면 되고요. 다시 브레스, 점프, 화염구 던지기. 자, 다시 돌진했죠. 돌진은 암살자가 막았고요. 저희는 암살자가 막았습니다. 검사 막기로도 가능해요. 다시 브레스, 점프, 8연속 화염구. 자, 다시 돌진을 썼네요. 자, 이런 식으로 브레스, 점프, 화염구, 꽝! 꽝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님께서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미처 돌진을 쓰지 못했어요. 이 못한 경우에는 그 지금 조금 버그성 플레이이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패치는 될지 모르겠지만 암살자가 나뭇잎 날리기를 통해서 이 염화대성과 순간적으로 자리를 위치 바꾸게 되면 이 충격파동이 캔슬되게 됩니다. 날려서 이렇게 지금 보셨나요? 자, 화염구 던지고 꽝 쳤는데 예, 자리가 이렇게 싹 바뀌면서 다시 이제 브레스부터 패턴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면은 자, 염화대성은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편하게 잡으실 수 있고요. 자, 이건 점프. 그러니까 마지막 8페이지, 8만 이하로 내려갔을 때 생기는 그 3페이지는 브레스, 가슴 3연타후 점프, 그 다음에 8연발 화염구, 그 다음에 돌진 또는 광역 충격파입니다. 이 광역 충격파동을 나뭇잎 날리기나 또는 검사의 합격기, 권사의 합격기 또는 이제 마음 맞는 두 분의 합격기를 통해서 이걸 바로 클리어 깨주시면 이렇게 염화대성을 클리어 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만 계속 이제 피를 마지막까지 빼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상 염화대성의 공략이었습니다.